기분이 어때? 누구래? 저의 마음으로는 이 영상이 최대한 빨리 공개가 되면 좋겠는데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나서 시험관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검사 받으러 가고요. 오늘 검사 받으러 가는 병원은 얼바인에 있는 병원인데 오늘은 뭐 별거 안 하지. 초음파랑 피검사? 그 정도만 하고 옵니다. 잘 돼서 빨리 이 영상을 공개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얼바인으로 가서 검사 받고 또 올라간 김에 뭐 맛있는 거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짜장면 한 그릇 때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병원 앞에 도착을 했고요. 제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가보고 안 된다고 하면은 뭐 저는 차에 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거울로 돼 있네요. 신기하죠? 3층에 왔습니다. 다행히 안에서 같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안에서 같이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병원들이 되게 많아요. 카메라를 가져가야 되는데 쫄래쫄래 뛰어가던 피를 뽑고 왔습니다. 한 통 뽑았어. 다른 얘기는 없고. 혈압 재고, 체온 재고. Our Okay. 아이를 내려오지 말래요. 감정적으로 힘든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데려오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아내는 촬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클로에만 먼저 들어갔다 오라고 하도록 할게요.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다고 합니다. 짜장면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니. 야,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마음에 든다. 어? 뭐야? 이쪽이었던 것 같아. 영풍이라는 중국집에 왔습니다.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중국집이에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짜장면이랑 탕수육 시켰고요. 탕수육은 원래 디너 먹으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다 못 먹는다고 런치로 시켜주셨어요. 일단 맛있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방문입니다. 10,000불을 긁는 날이죠. 이 돈 쓰면 신나지 왜? 자연 임신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지난달도 실패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저희는 믿어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스크가 많이 크네요, 저한테. 11K를 긁고 있습니다. 네? 긁는데 한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저희는 검사를 마쳤고요. 그리고 검사 결과 나오는 데까지 한 3시간? 근데 3시간 정도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겠죠?
안무를 보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밥 먹고 샌디에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3시간 정도 뒤에 연락을 주면은 다시 병원으로 와야 된다고 해요. 일단 내려가서 뭐 밥을 뭘 먹을지 아니면 근처에서 뭘 할지 한번 보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나 무려 30분을 더 달려서 순댓국을 먹으러 왔어요.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순댓국 하나랑 순댓국 정식 하나 시켰습니다. 설렌다. 나왔습니다. 순댓국. 순대 정식. 순대 정식. 오늘은 이게 이건 무슨 주사지? 메노폴. 메노폴? 메노퓨얼. 그러니까 처음에 좀 간단하게 맞을 수 있는 주사 두 번 맞고 그리고 오늘 맞는 건 오늘이 세 번째 맞는 건데 첫째 날은 그래도 조금 괜찮았던 것 같은데 둘째 날은 어제는 맞다가 피도 좀 나고요. 배에 멍도 많이 들었습니다. 참 쉽지 않네요. 오늘은 이거 주사 맞는 거 과정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1ml를 뽑아서 가루에 넣고 잘 섞고 그걸 주사 바늘과 주사기에 넣으면 됩니다. 구성은 이렇습니다. 좀 몇 분 더 일찍 맞아도 상관 없나? 어떤 사람은 이거 이렇게 섞어 좀 기다린대. 그러면 좀 덜 아플 수 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제가 주사를 놔주고 싶은데 저도 저를 못 믿겠고 클로이도 저를 못 믿어서 아니야. 나는 잘해서 못 믿었나? 근데 이건 그냥 복불복인가 봐. 간호학 공부하고 알고 찌르는 것도 아니고 첫날은 멍이 안 들었는데 왜 둘째 날은 멍이 들었을까? 피멍이 시뻘겋게 기만이 이렇게 끓이는 소리 좀만 조용히 해줄래? 아니 좀만 조용히 해줄래? 어, 고마워. 세 번째 하니까 뭔가 되게 빨라졌다. 자신감 있지. 순서를 다 외워버렸어 벌써. 이 상태로 먼저 넣나? 뒤집어서? 응? 공기를 넣을 때 이렇게 공기는 상관없어. 상관없어. 뺄 때 이렇게 때는 뒤집어. 뽑을 때는? 잠깐만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다시 좀 밀어 놓은 다음에 다시 당겨야 되나? 아니 그만 여기 들어가 있는데 안 빠지네. 상관없나? 공기가 없어야 된다고 하긴 했는데 더 커졌어. 하고 뺄 때는 다시 뒤집어서 한다고.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엄마는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머리도 하고 안경도 안 쓰고 영상 찍고 했더니 결국 이런 꼴을 시간이 너무 안 간다. 약을 먼저 먹어. 약도 없이 먹는다. 아, 진짜 이런 주사는 진짜 안 맞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픈 거? 근데 주사를 계속 맞아야 돼? 이거는 오늘까지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발 그러면 좋겠고 그럼 이제 내일 가서 피검사하고 상황이 괜찮으면 이제 주겠지 또 다른 주사를. 딴 건 이렇게 안 이게 제일 아픈 거야. 지금 이렇게 눌러 공기를 빼고 뒤집어서 이거 다 넣는 거지. 그치 빼고 뒤집어서
준비는 끝. 집에서 이런 걸 보게 될 거라고 생각 상상도 못했다 진짜. 나도 내가 이런 걸 하게 될 줄. 어, 찔렸어? 살짝. 톡톡 쳐서. 아래는 좀 있네. 아 이게 아까부터. 이렇게 탁탁 쳐봐. 아 오늘도 조금 피가 나긴 했는데 어제는 막 피가 줄줄 흘렀거든요. 오늘은 그나마 조금 다행이네요. 아픈 주사는